아침입니다. 출근하십니까? 왜 이래? 잘 보여야죠. 공짜 진료 받을 건데. 공짜라고 언제 그랬어? DC에 준다 그랬지. 그럼 100개월 할부를 하시던가. 의자 병원 대출의 총선을 코앞에 둔 JP부과 연장 39 참이조. 우리 병원 원장이 바뀐다는 설이 있어요. 아주 바뀌는 건 아니고요. 1년만. 그 1년 동안 참이조 원장 본인은 뭐 하실 건데요? 저는 유학 가려고요. 이제와 새삼 유학이요? 네. 골프 유학이요.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가져볼까 해서요. 혼님 이혼에게 임시 원장을 두고 골프 유학을 가겠다는 당찬 꿈을 펼쳐 보이는데요. 아빠한테 이럴 거야 너. 아 언니 은행 대출도 다 갚았는데 좀 쉬어도 된다고 봐. 내 돈은 언제 갚을 건데? 너 잊고 있나 본데 여기 8평쯤은 내 돈이었어. 병원 가져 그냥. 나 월급만 잘 주고. 아우. 비조의 곁에는 허구한 날 몰려다니는 주희와 찬영이 있었죠. 네. 팍팍 넣어줘라. 미모 터지게. 야 이거 너무 이상하다. 된 거야? 세 사람의 지독한 인연은 무려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기요. 뭐 잃어버렸어요? 지갑. 자. 깃털이라며. 갚을게. 됐어. 그냥 불우유 뒀다고 칠 거야. 잘 가라. 아씨. 야! 친년이야? 누가 불우유시야? 불우유신 셈 친다고 했지 너 보고 불우유시래? 그러니까 왜 날 보고 그런 셈 치냐고.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미조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야 확실해? 저 아줌마 맞아? 조용히 해. 들려. 엄마. 딸 왔어? 엄마 설거지 도와주러 왔지. 분식집에 딸 주희의 신상을 캐는데요. 진짜 니네 친엄마 맞아? 새엄마 아니고? 아닌데 나 태어났을 때 사진 다 있는데 우리 아빠랑 엄마랑. 고척동에서 실로암 분식점 하는 사람이 엄마래? 그럼 나 맞는데. 죄송합니다. 얘가요 고아원 놀러 갔다가 서류를 봤대요. 지 서류. 거기에 고척동 실로암 분식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자신의 친모를 찾아서 여기까지 왔던 미조. 엄마한테 말을 하지. 같이 찾아보면 좋잖아. 그 이후로 친해졌던 세 사람은 종종 봉사를 다니곤 했습니다. 미조는 저렇게 좋아한다. 미조한테는 고향 같은 거죠. 이어서 보육원의 영어 봉사를 하러 온 피부과 의사 선우. 제가 구울게요. 잘 구워야죠. 주세요. 저도 잘해요. 오늘은 게스트 하세요. 봉사를 끝낸 뒤 세 사람은. 너랑 진석이 때문에 찜찜해. 계속 이러고 살 거야 너? 불륜이야 그거. 사랑 아니라고. 네 사랑 아니니까 신경 끌고 팜스프링인지 어딘지 가라고 그냥. 너 그렇게 50대고 60대서 할머니 돼도 김진석이 만나줄 것 같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네 인생을 좀 살라는 거잖아. 네 인생이냐고. 찬영의 오랜 사랑 진석. 오빠 여기. 미조의 지인이었던 그는. 내 애정이 묻은 거야. 흠집 난 거 아니지? 안 들었어. 꺼내지도 않았어. 마 가. 바로 가야 된다며? 여기 돼지갈비 맛있지? 요. 네? 아, 네. 첫눈에 반한 찬영과 사랑을 키웠지만. 너 배우 한다고 오디션 보러 다닐 때 빛났어. 네가 배우 못하고 연기 선생하고 있는 거. 열받아 김지서한테. 그 인간 아니었으면 너 잘 나갈 수 있었어. 미조야, 내가 먼저야. 그 여자보다 내가 먼저였어. 그러니까 나 불륜 아니야. 가족의 반대로 결실을 맺지 못했던 두 사람. 야 정찬여. 앉았어. 오빠 결혼하고 한 번도 앉았다고. 그 불륜 소리 좀 그만해. 걘 무슨 죄니? 임신했다고 온 여자를 버려 그럼? 그러게 왜 헤어졌어? 그냥 유학 따라가지. 또 다른 여자 선주와 결혼했던 진석이었죠. 좀 기다려줘. 끊을 거야 담배도 진석이 오빠도. 그리고 얼마 뒤? 아 그럼 어떡하냐. 거기서 여기까지 내 시계를 갖고 온다는데. 보육원에 놓고 왔던 미조의 시계를 누군가 들고 온다는데요. 아니 나는 얘를 택배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인천에 이렇게 만났네. 꽃집에서 사뒀던 작약을 선물하는데요. 그쪽 선물이에요. 저요?
꽃 별로예요? 아니요. 졸업식 이후로 처음 받아봐서. 자연스레 이어지는 술자리. 이거 이름 알아요? 아, 아니요. 자기야. 이거 내일 되면 활짝 필 거예요. 그럼 향이 죽여요. 그쪽 향수 냄새도 죽여요? 소주 냄새 나는데? 오? 이거 대놓고 직진인데? 어쨌든 미조는 집에 가려고 하다가. 근데 저기, 아니 이건? 이거 한송이는 놔주면 안 돼요. 자기야기 오랜만이라서 두 송이 그쪽 갖고 나 한 송이만 줘요. 그래요. 집에 돌아간 선우는 자객을 꽂고선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며 일어난 미조는, 제가 어제 분명히 세 송이를 선물로 줬는데. 이거 한 송이는 놔주면 안 돼요? 그래요. 내가 뭔 짓을? 그리고 자객 향이 아주 좋습니다. 고마워요. 실례가 많았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실례는 얼마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선호의 번호를 저장하는데, 용기 선생과 기획사의 대표로 여전히 만나고 있던 두 사람. 대표님, 사모님 오셨어요. 당신 사무실에 있을 것 같더라. 안녕하세요. 미팅 중이신가 봐요. 별일 아니에요. 저도 근처 왔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던 아내 손주. 다음엔 연락을 좀 하고 오는 게 어때? 가자, 여보. 쫓겨나던 나선은 서글프게 비를 피하고 있던 자녀. 할 수 있는 건 바라보기 뿐입니다. 얼마 뒤 분명처럼 클래식 연주에서 만난 두 사람. 어떻게 여기서 보죠? 아, 그러니까요. 취향까지 같은 거면 운명인데 진짜? 근데 온누리랑은 어떤 인연이에요? 나처럼 거기서 자란 것 같진 않고. 제 여동생이 거기서 살았어요. 뜻밖이다. 입양 가정 오빠가 동생 보육원에서 영어 가르쳐주고. 그냥 뭐 궁금해서요. 동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시계에서 자객으로 이어진 두 사람 인연. 보육원이라는 공통점까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두 사람을 이끌었죠. 그러나 사귈 순 없습니다. 비조에겐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언제 가는데요? 한두 달 후에. 그럼 가기 전에 종종 봐요.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번은 더 보고 가요. 그래요. 갈게요. 얼마 뒤 진석에게 소개받은 임시 원장을 만나기로 한 날. 에이, 설마 아니겠지?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끝내던 39. 이렇게 하죠. 우리가 20대도 아니고 그럴 수 있는 사고잖아요. 나는 병원을 맡기고 자리를 비우게 될 의사로, 그쪽 김선우 씨는 1년 동안 병원을 맡아줄 의사로, 그렇게 다시 시작해요. 그러는 게 좋겠어요. 턴을 딱 긋는데요. 하나만 수정해 주세요. 사고는 아니잖아요. 아, 저는 그래요. 사고가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무튼 사고는 아닙니다. 이게 서른아홉의 로맨스인가? 주원이 때문이야? 주원이 데리고 살자. 오빠, 내가 진짜 잘할게. 찬영아. 담배도 진석도 끊으려던 찬영. 이 모든 게 막막하기만 했죠. 나 미쳤나 봐. 내가 못나서 그래. 내가. 다음날 첫 출근한 선우. 인사하시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혼이세요? 미혼입니다.
갑자기 생년월일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저희 원장님보다 연하? 어딜 봐서 연하일 거라고 짐작하시는지? 와, 누가 피부가 쌤 아니랄까 봐 피부가 거의 20대 같으세요. 스킨밖에 안 바라. 더 늦기 전에 동생이 선호와 뭔가 해보기를 원하는 언니 미연. 잘해보자. 뭐를? 뭐든. 나 이제 곧 떠난다고요. 요즘 나 원장 2인 3인 그렇더라. 한편 주희의 오늘은? 오빠 카드? 아 맞다, 그거 나한테 있지. 진짜? 진짜 오빠 카드로 산다? 그럼 나 세럼 말고 명품 강가도 돼. 와, 나도 오빠 카드 좋아하는데. 안녕하세요. 오빠 카드로 쇼핑하고 좋겠다. 너도 언니 카드 줄까? 네. 다음 날 선호에게 병원을 맡기고 오랜만에 건강 검진을 하러 온 세 사람. 여기 세 분 채혈할게요. 네. 네, 그럼 이쪽 그린라이트부터 채혈하실게요. 빨리 주위 동네에 새로 오픈했다는 중국집 차이나타운. 빨리 닫는 게 아쉽다고 말하는 주위를 위해서 영업 시간을 늘렸다니? 이거 그린라이트 맞지 않나? 미친. 인사를 몇 번을 해? 강아지 인형이냐? 쟤들 때문에 어색해서 멘탈 털렸잖아. 갈 길이 멀다. 이 정도로 멘탈이 왜 털려? 꽤나 어려 보이는데 괜찮을까? 그런데? 빵! 어, 왔어? 나 이거 샀다. 아. 끝났네, 끝났어. 고량주 한잔 하자. 주에게도 사랑이 찾아오나 했건만 그 어린 여자였다니. 그리고 이어서? 출처에서 왔어. 형 자리 잡고 있어. 조금 좀 밀려가지고. 그래 천천히 해, 나와. 나 취했나 봐. 불렀어? 야, 솔직히 이게 그치. 운명 아니면 뭐겠냐고. 아, 혼자 오셨으면. 아. 왜 애를 패니? 아, 근데 저희 미주 씨. 아니, 그 원장님이 좀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따로 왔는 건 웃기면서 불편해. 오세요. 네. 결국 합석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존경합니다, 아버지. 핸드백 들었어. 간다고요, 지금. 네. 몰래 미국으로 들어던 미조. 언니가 부르나 본데요. 오늘 태워줘서 고마워요. 내일 봐요. 네. 고량주 형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나. 제대로 혼낼 각오를 하고 들어왔건만 아빠가 하는 말이. 가. 어? 가서 쉬고 와. 뭐라? 허락해주는데? 아빠. 아빠도 같이 가. 어? 엄마도.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아유, 엄마 아빠 이거 아니지. 클럽 가면서 부모 동반이 말이 돼? 클럽이나 가면 몰라. 아, 내가 클럽에서 부비부비할 나이는 아니잖아. 여보, 와인 한잔 합시다. 울적하네. 아빠. 그 준비 내리던 밤으로. 다음날 선우는? 어, 차를 지금 이렇게 주차해 놓으시고 출장 가셨다고. 비조가 빌려준 차를 타고 퇴근 후에 가는 곳은 소원아! 오빠 차 바꿨어? 아니야, 사정이 있어서 빌렸어. 한번 타. 그의 동생 소원. 음악 좋지? 또 라흐마니노프야. 내 같은 거 아니야. 이 차 주인 취향이야. 좋지? 난 이제 라흐마니노프 별로야. 만두는 별로 아니지? 완전 좋지. 반두를 좋아한다는 줄리어드음대를 졸업한 진짜? 피아니스트죠. 어?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을 입양했던 엄마가 돌아가신 뒤 그녀의 인생은 꼬일대로 꼬였죠. 오빠 나 저기 앞에서 세워주라. 이렇듯 묘하게 공통점이 많았던 서남이죠. 내 인생이 너무 고요하고 천박했는데 네가 딱 나타나서 팍 꽂혔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두 사람의 썸이 깊어지던 어느 아침 비조는 전화를 받는데. 어, 그래? 결과 빨리 나왔네.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건강검진의 결과가 어떻길래? 네, 원장님 무슨 일? 어, 나 오늘 진료 정리 좀 해줘요. 원장님. 급하게 뛰어간 병원에서 선배를 만나는데. 초음파 검사하면서 사이즈나 모양이 불안했나 봐. CT도 찍고 갔다는데 친구가 말 안 해? 못 들었어.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4기 정도 된 것 같아. CT를 어떻게 알아? 내가 본 환자 케이스랑 너무 비슷해. 데리고 와. 폐 촬영해서 원격 처리도 봐야 될 것 같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는 미조. 뭐했어 이 시간.
여기까지 미친년 진짜.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던 그녀가 나타난 곳은 유주야, 너 죽일까 봐. 내가 죽일 거야. 찬영의 암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리고 그날 막막했던 그날 그 사람의 손이 따뜻했다. 선호와 함께 미조가 떠난 뒤 가만히 생각해보는 진서. 너 내가 죽일 거야. 찬영이 못 지키면 너 내가 죽일 거야. 무슨 일일까? 진석의 전화를 거부하는 찬영. 우리 그이 맞죠? 언제까지 우리 그이 옆에 있을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죠. 당신이 내 남편 근처 맴도는 거 이젠 좀 거슬려요.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미조. 진석이 오빠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기분 별로니까. 김진석 대표님 아내분께 부끄러운 일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시고 돌아가세요. 누가 내 남편 상태 설명하라 그랬어요? 당신 정찬영 당신 대체 뭐냐고요? 찬영을 향했던 선주의 힐란.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미조였죠. 야! 미조야. 뭐? 구질구질? 남자가 필요하면 뭐? 너 왜 이래? 미조씨 야라고 했어요 방금? 함부로 떠들고 시작한 건 당신 아니야? 야! 미조씨가 나설 일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이럴 일도 아니야. 당신 뭔데? 당신이 뭔데 이 사람한테 함부로 막말이냐고! 사과하라면 환입니다. 그런데? 살면 얼마나 산다고. 피쳐 남은 인생은 기본은 하고 살잔 말이에요. 그 입 다물어. 남의 남편 옆에 붙어서 평생 이딴 식으로 살 거예요? 나중에 죽을 때 안 쪽팔리겠어요? 당신 이거 책임져야 될 거야. 곧바로 경찰에 전화하는데요. 제가 지금 폭행을 당했어요. 선주 씨. 위치 추적 되죠? 폭행. 폭행이 뭔지 모르는구나. 아! 미조야 너 왜 이래? 당연히 폭행 현행범으로 끌려간 미조. 진단서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고요. 합의는 없습니다. 연락을 받고 진석이 달려왔습니다. 야 뭐해 기집애야. 미조야 무슨 일이야? 오늘 왜 그래? 꺼져. 집에 돌아온 진석 아내에게 말합니다. 고소 취하해. 내일 선배 병원 가기로 했어요. 진단서 잘 받아야지 참이 좋은가 뭔가 정신 차리게 하지. 무슨 짓 한 거야? 미조가 왜 손을 들어? 맞을 짓을 한 거란 말로 들리는데. 그래요? 무슨 짓 했냐고. 당신 이러면 나 정말 고소 취하 안 해. 단호박으로 맞서는 선주. 난 뭐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이랑 이렇게 버티는 것 같아. 경고야 종해.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부모님을 보러 간다는 찬영. 나 양평 가는 중. 왜? 갑자기 왜? 엄마가 오래. 엄마 쌓아둔 잔소리 들어드려야 몇 달 더 편하지. 언제 와? 내일. 왜? 그냥 저녁 먹을 사람 없어서. 오면 전화해? 찬영이 없으니 주위 함께하는 저녁. 엄마 갑자기 웬일이야? 너 보고 싶어서 왔지. 주희에게 모든 걸 말하려 했지만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너 무슨 일 있어? 아, 나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가자. 주희와 함께해도 풀리지 않은 속상함. 마냥 누워있던 미조를 발견한 선우의 해결책은 뜹시다. 끝내주게 달리고 나서야 드디어 말할 용기가 생긴 미조. 찬영이가 많이 아파요. 아주 많이. 최장암 4기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게 다음날 서울로 돌아오네 찬영. 서울 오면 전화해. 저녁 먹을 사람 오지게 없나 보다. 아, 너 합의 됐어? 만나서 얘기해.
드디어 만난 찬용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아프다는 걸 알긴 할까? 내일 병원 가자. 뭔데? 검사해봐야지 알지. 야, 네가 의사인데 뭐 뭣도 모르고 이 사색이겠어? 나 됐냐? 그럴 일 없어. 우리한테 그럴 일 없어. 겨우 39. 인생의 반도 지나지 않은 서른의 끝자락이 줘. CT상 췌장과 간에 혹이 보여서 췌장암 전이 의심되어 추가 검사 진행했습니다. 최종 조직 검사에서도 암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췌장암 4기입니다. 그럼 진짜 끝이라는 거야? 4기면 확률이 얼마나 돼요? 잘 확률. 네, 췌장암 같은 경우는 4기면 이제 0.8%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요. 100명 중 99명이 죽는다는 병. 항암 치료하시면 1년 아니면 6개월 정도 예상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는 찬영. 0.8%라는 게 항암 치료 안 할래요. 찬영아 가자. 아니 안 한다고? 아니 못 들었어? 0.8%라잖아. 0.8%는 그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 누가 장담해? 내가 0.8일지 아닐지?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아니 너 몰라? 네가 더 잘 알잖아. 항암 치료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병실에만 있다가 죽기 싫다고. 왜 자꾸 죽는다는 전제를 하냐고. 네 인생이야? 네가 나라도 안 할걸? 상의는 해볼 수 있잖아. 누구랑 상의를 해? 내 인생인데. 부모님 없어? 나 없고 주위 없어? 왜 엄마 아빠는 끌고 들어오냐 치사하게. 됐어. 나 지금 양평 갈 거야. 가서 엄마 아빠랑 상의할 거야. 네가 거길 왜 가 있냐나. 야. 이 중요한 순간에 전화를 거는 호랑이 주위. 6개월 살고 죽는다는데 난 뭐 장난 같냐? 죽긴 누가 죽어! 이어서 나 4등 당첨됐어! 750만 원이래! 오늘 저녁에 당장 모여! 아! 차이나타운! 해맑다 해맑아. 가자. 그렇게 만난 주인은 심각한 분위기에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데요. 나 암이래. 우리 엄마도 암이었어. 다 낫잖아. 나는 심각한가 봐. 얼마나? 6개월 정도? 담담하게 말하는 찬용. 이게 현실인지 뭐가? 헷갈리는 주위. 나 놀리는 거면 니들 진짜 나한테 혼나. 주희야, 찬영이 설득 좀 해. 항암 치료 안 받는데. 진짜구나. 그대로 미조는 찬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야, 심심한데 병원 갈래? 뒤질래? 아니. 한편 주희는? 항암 치료기를 살펴보던 미조에게 전송된 한 통의 메일. 골프 유학 가도 되는 걸까? 한편 진석을 만난 찬용은 나 이제 오빠가 그냥 친오빠 같아. 안 설레. 알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냥 알고만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이제? 진짜 가지 그럼. 미안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진석의 말. 이번엔 진짠가 본데요? 아니 그냥 살아. 오빠 이혼 안 하냐고 투덜댄 거 진짜 미안해. 그거 진심 아니야. 내가 진짜 미안해. 그니까 어? 좀 어? 이어서 진석은
누가 더 쇼킹하고 슬픈지 내기하면 내길 자신 있어. 내가 이겨. 진석은 의기양양하게 말해보는데? 주원이 말이야. 주원이 왜? 어디 아파? 아니. 주원이가 4살 때 알았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 왜 나 그때 있잖아. 어? 술 엄청 퍼마시고 다니던 때 그때야. 선조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건데요? 주원이 오빠 아들 아니라고 이제 와서 이혼해? 주원이 내가 데려올 거야. 내 아들이거든. 유전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면서 키웠는데 그럼 아빠지. 내가 오빠 이런 사람이라서 좋아하나 봐. 이효진은 찬영의 비밀은? 나 최정암이래. 사기야. 살 확률이 0.8%래.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쏟는 진서. 아, 내가 이긴 댔지. 미안해. 그 뒤로 찬영은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정찬영, 이거 정말 너무 귀찮아. 나 전화번호 바꿀 거야.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항암 치료 해 안 해? 마지막으로 말한다. 안 해. 한 번 더 말하면 절교야. 알았어. 알았다며? 어딘가로 들어가는 미조.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찬영은 담담했던 평소와 너무 다른데? 잠시 뒤에 만난 새 친구. 뭔가를 잔뜩 사온 미조와 뭔가를 고백하는 주희. 내 인생에 처음 찾아온 큰 행운이다. 그 행운 너 가져가. 그래서 4년만 더 살아. 그거 4등짜리잖아. 살아볼게. 750을 포기했다? 미조는? 내 안식년 정찬영 돌보는데 쓸 거야. 그니까 뭐든 해.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마지막까지 뭐든지 함께하자는 친구의 고백. 찬영아, 지구에서 역사상 제일 신나는 시한부가 되어줘. 마지막을 즐겁게 맞이하자는 새 친구. 신나게 놀던 그날 밤. 진유야, 빨리 와요. 안 서가야 돼. 손아! 손아하고 소원인데? 신나게 살아보기로 한 그때 그는 매우 슬퍼 보였다. 19, 29, 39, 9살이라는 나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오늘의 JTBC 명작 컬렉션 39은 그러한 선택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겪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손혜진, 전미도, 김지연, 검증된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빠짐없는 짜임새에 각본과 연출이 곁들여진 명작 중의 명작. 지금 JTBC에 39 나머지 이야기를 꼭 시청하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